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던 루카노스 니퍼들의 차이점과 특징을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니퍼를 구매할 때 특징을 비교하고 차이점을 비교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직접 써보면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비교를 해보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니퍼를 구매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H니퍼입니다. H니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고가의 니퍼예요. 근데 요거는 고가인 이유는 다른 니퍼들의 소재와는 좀 달라요. 다른 니퍼 소재는 국내산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지만 H니퍼만 일본산 스테인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 자체가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 날의 수명이 오래가고 마감 퀄리티가 우수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소재에서 오는 가격 차이가 있고요. 저는 요거를 첫 번째로 보고 H니퍼는 굉장히 얄쌍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련된 느낌이 있어요. 니퍼 자체가 디자인이 얄쌍하고 세련된 느낌이 있고요. 그립감 같은 경우는 얄쌍하기 때문에 그립감이 손에 잡힌다는 느낌보다는 한 손에 쏙 들어온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텐션이 정말 부드러워요. 그래서 다른 니퍼 제품들보다 무게는 사실 가장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립감이나 이 텐션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아무래도 H니퍼는 고가이다 보니까 입문자분들보다는 전문가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겠죠. 전문가분들은 아무래도 니퍼를 오래 쓰시기도 하고 그립감이나 텐션감을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분들이 특히나 이 텐션감이 굉장히 부드러운 걸 선호하시는 원장님들에게는 이걸 굉장히 추천합니다.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니퍼에는 무상 수리 쿠폰 1회권이 같이 동봉이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오리지널 니퍼입니다. 오리지널 니퍼는 가장 스탠다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 면에서는 H니퍼는 유광이었던 반면에 오리지널은 약간 매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립감을 봤을 때는 H니퍼보다는 조금 더 그립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손에 잡힌다. 아무래도 H는 더 얄쌍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텐션감은 H니퍼보다는 짱짱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쓰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른데 이런 짱짱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텐션이 부드럽게 가서 큐티클을 자를 때 부드럽게 절삭이 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오리지널 리퍼처럼 나는 조금 절삭감을 느끼면서 케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짱짱한 텐션감을 더 좋아하기도 하세요. 이 오리지널은 정말 가장 스탠다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요거는 날 길이에 있어서 저는 3mm, 6mm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무상 수리 쿠폰 1회권이 같이 동봉이 됩니다.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에어핀 니퍼입니다. 에어핀 니퍼는 정말 이름 그대로 굉장히 그립감이 가벼워요. 실제 무게도 가볍습니다. 무게도 H 같은 경우는 무게가 가장 무겁지만 디자인이나 텐션이 부드럽기 때문에 가볍게 느껴졌다면 에어핏은 정말 무게가 가볍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가볍게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손이 작으신 분들은 그립이 한 손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더 선호하실 것 같아요. 나는 니퍼가 큰 것보다는 내 손에 쏙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텐션감도 H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드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에어핀 니퍼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헤드 부분이 다른 니퍼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큐티클을 제거할 때 나는 되게 길게 뚝뚝 끊어가는 스타일이다 하시는 분들보다는 짧게 끊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케어를 하시는 원장님들은 제 말을 지금 이해하실 것 같은데 큐티클 라인을 따라서 짧게 끊어가시는 분들은 이 헤드가 작은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부드럽고 내 시야에서 되게 짧게 끊어갈 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 손에 착 감기고 가벼운 니퍼를 쓰고 싶다 하시면 저는 에어핏을 추천드립니다. 에어핏은 3mm로 날 길이는 단1이에요. 왜냐면 에어핏 헤드가 작기 때문에 6mm가 되는 순간 의미 없기 때문에 에어핏 날 길이는 3mm로 단1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상 수리 쿠폰 1회가 같이 동봉됩니다. 마지막 C니퍼는 가성비가 좋고
있고 가성비가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니퍼보다 가공법이나 생산 라인이 달라요. 그래서 가격 면에서 조금 다운이 되어 있고요. 이 시니퍼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매트한 이런 느낌이라고요. 처음 입문용으로는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날 길이가 5mm로 단일이에요. 5mm로 하나인데 나는 날 길이도 4가 좋은지 5가 좋은지 6이 좋은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시니퍼를 입문자 때 사용을 해보고 아 5에서 조금 어땠으면 좋겠다, 5에서 조금 낮았으면 좋겠다, 높았으면 좋겠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5mm 처음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날 미리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무게도 보통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텐션은 H나 에어핏에 비해서는 조금 텐션감이 짱짱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시니퍼는 입문자용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입문자분들이 그냥 로드샵이나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니퍼를 구매하시는데 그 가격대가 만원에서 2만원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손님들이 가지고 오시는 걸 제가 보면요, 문제가 뭐냐면 날이 끝까지 잘 잠겨 있어야지 케어가 잘 됩니다. 날이 끝까지 잘 잠겨 있어야지 절삭력이 뛰어나요. 그런데 보통 1-2만원대의 낮은 가격의 니퍼들은 끝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니퍼로서의 기능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새 거를 또 구매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니퍼를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건 절삭력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날이 끝까지 잠겨 있고요. 그리고 가격에 비해서 전문가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입문자분들한테 그냥 브랜드가 아닌 그냥 로드샵이나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루카노스에서 제일 입문자용으로 추천드리는 시니퍼를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 시니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상 수리 쿠폰이 아니라 3,000원 할인 수리 쿠폰을 넣어드립니다. 가장 고가인 제품 H니퍼와 가장 가격면에서 다운이 되어 있는 시니퍼, 요거 두 개를 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디자인 면에서는요, H니퍼는 유광이고 시니퍼는 무광 매트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H니퍼 같은 경우엔 일본산 스테인리스, 하이카본 스테인리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내구성이 뛰어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텐션 면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H니퍼 같은 경우에는 텐션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사실 시니퍼가 더 가벼운데 H니퍼가 더 무겁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건 텐션이 부드럽고 그립감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시니퍼 같은 경우에는 텐션이 짱짱해요. 근데 요거는 뭐가 더 좋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내가 어떤 텐션을 더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H니퍼는 그립감 면에서 조금 더 손에 들어오고 텐션이 부드럽다. 시니퍼 같은 경우에는 손에 느껴지는 그립감은 더 있지만 텐션은 짱짱하다. 요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가장 선호하는 니퍼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사실 초보 때는요 오리지널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초보 때 오리지널 니퍼를 사용했던 이유는 저는 약간 그립감과 텐션 그리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게 초보 때 편해요. 왜냐면 케어를 할 때 아직 각도나 절삭감에 대해서 느낌을 잘 몰라요. 예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느끼면서 감각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오리지널을 먼저 썼어요. 무게감이 조금 느껴지면서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짱짱한 텐션감이기 때문에 절삭이 되는 거를 내가 감으로 느끼면서 케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립감이 손에 더 느껴져요. 그래서 아 내가 어떤 각도로 자를 때 이런 그립감이 온다는 것을 더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초보 때는 오리지널 리퍼를 항상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보가 지나가고 지금 가장 선호하는 리퍼는 에어핏입니다. 어느 정도 케어에 대한 자신감이 붙고 각도나 이런 걸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케어를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어떠냐면 피로감을 되게 줄이고 싶어요. 손목이나 손의 피로감을 줄이고 싶어요. 그럴 땐 가볍고 손에 착 달라붙는 니퍼를 찾게 되거든요. 그럴 때 에어핏이 정말 베스트인 것 같아요. 에어핏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가공 자체, 디자인 자체가 뾰족뾰족하지 않고요. 장시간 그립으로 잡고 있어도 편안하게 그냥 내 손에 착
감기게 만들어놨다는 특징이 있어요. 디자인 면에서도. 그래서 장기간 사용해도 손이나 손목에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헤드가 작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헤드가 작은 것도 처음 초보 때는 조금 절삭감을 느끼면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길게 끊어가기 때문에 오리지널 니퍼와 같은 니퍼를 선호하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뒤로 오면 올수록 좀 짧게 끊어가는 편이에요. 케어를 할 때 짧게 미세하게 끊어가는 편인데 그럴 때는 텐션감도 부드러워야 피로감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어핏을 지금은 가장 선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초보자는 무조건 오리지널 그리고 뒤로 갈수록 에어핏으로 바꿔야 되나? 그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시니퍼를 가지고 전문가 분들이 끝까지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H니퍼, 오리지널 니퍼, 에어핏 니퍼 다 선호하는 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가장 추천하는 거는 제가 오늘 차이점과 특징을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중에서 아 나한테는 어떤 니퍼가 맞겠다는 감이 오시면 저희 10월에 박람회를 하고 저희 루카너스는 네일 박람회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현장에 방문을 하셔서 직접 손에 잡아보시는 걸 저는 가장 추천드립니다. 현장에 방문해서 사용해보시면요.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잡아봤을 때랑 그냥 정말 직접 잡아봐서 느껴지는 거에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추천을 드렸다고 해도 나는 이게 맞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도 비교해보면서 잡아보면 가장 잘 맞는 니퍼를 찾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가 10월에 박람회에 나가잖아요. 그때 현장에 방문해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니까 방문하셔서 여러 개 니퍼를 잡아보시면서 비교해서 나에게 가장 맞는 니퍼를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